안녕하세요. 전에 찍었던 영상을 또 이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의 꿀팁 정보는 신체훈련입니다. 전에 있던 영상은 근력, 코어, 그 다음 스트레칭, 이번에는 유산소의 운동에 관련된 거를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우선은 제가 역광일 수도 있어요. 제 모습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구두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버피 테스트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마운틴 클라이머, 그리고 세 번째는 캘트벨입니다. 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버피 테스트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제 전체 모습이 다 잘릴지 안 잘릴지 모르겠는데 해보겠습니다. 자, 버피 테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저는 좀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버피 테스트 어떤 걸할 거냐면, 자, 층간 소음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버전을 알려드릴게요. 엎드리고 한발쭉 빼고, 자, 한발 빼고, 한발 빼고, 한발 빼고, 한발 빼고, 일어나서 바른 자세까지 1.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버피 테스트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슬로우 버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진짜 효과 만점입니다. 아시겠죠? 보셨나요? 버피 테스트인데, 가슴이 땅에 닿아야 됩니다. 플러스, 그리고 일어날 때이 까치발 드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원래 버전은 점프하는 게 좋긴 하는데, 점프하면 이런 소리가 쿵쿵 나요. 그래서 앞꿈치만 살짝 들어서 하겠습니다. 자, 진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다른 운동들은 뭐 근력 할 때, 푸시업 할 때, 뭐 코어 할 때, 뭐 되게 천천히 하라 그랬잖아요. 유산소는 천천히 하면 안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왜? 빨리 해야지 체력이 길러지거든요. 숨 차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10번에서 5세트 하는 거를 추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집에 이런 것까지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슬로버프 있죠? 요거를 10번 하고 곱하기 5번 5세트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하세요. 오케이? 자, 마운틴 클라이머 뭐 하면은 이야기하면은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해 다리 바꿔 뛰기 하면 돼요. 제자리 다리 바꿔 뭐 뛰기인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 알아요. 자, 엎드려요. 다리를 쭉 빼요. 자, 한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운동 되긴 하는데 하나 만화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해서 한발 이렇게 공중에 떼요. 공중에 띄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복근에 저절로 힘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응용 동작 알려드릴게요. 자, 마운틴 클라이밍 똑같아요. 첫 시작은 처음에는 이거였죠. 이번엔 처음이랑 바깥에 포즈가 이상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응용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짧게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형된 게또 있어요. 바깥에 했으면 당연히 안쪽에 들어간 걸 해야 되겠죠? 자,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만약에, 뭐하러 이렇게 나눠서 해?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한 번에 다 해도 돼요. 아시겠죠? 자, 응용 동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본인 능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유산소는 예나 지금이나 빡셉니다. 하지만 체력에는 최고죠. 그 다음에 영상은 켈틀벨입니다. 근데 뭐 켈틀벨 그런 아령이 없는 분들도 있고 또는 덤벨도 없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하에 요 생수병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간단해요. 되게 쉬워요. 우리 스쿼트 알렸죠? 제가 알려드렸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는 거. 거기서 다리만 조금만 더 벌릴게요. 어깨 넓이보다 와이드하게. 와이드 스쿼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거를 한쪽 손은 이렇게 할 거고요. 한쪽 손은 이렇게 내릴 거예요. 그리고 스쿼트 자세에서 하나, 둘, 셋, 넷. 이겁니다. 아시겠죠? 왜 캐틀벨이냐? 간단해요.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층간소음에서 가장 유용하고
이런 왔다 갔다 맨몸 운동 안한 대신 위아래로만 움직이잖아요. 편하죠? 되게 간단하고. 그리고 무릎이 건강하다는 조건 하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참 쉽죠? 자, 옆모습.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이 물병이라서 좀 가벼워서 그런데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덤벨 버전도 알려드릴게요. 자, 덤벨 버전입니다. 자, 우리 집에는 덤벨 있다. 가정하에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기본 자세는. 자, 한쪽 발 하고, 이렇게 한이 상태 만든 다음에, 하나, 셋, 넷, 다섯. 오케이. 요거의 주의점은 덤벨이잖아요. 꽉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집 안에 있는 어느 가전 제품이든 가구든 뭐든 깨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반대 옆모습.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격하게 했더니 많이 숨차네요. 자, 계속 누누이 말하죠? 그냥 잠깐 뭐 작심삼일 하지 마시고요. 한번 3개월 동안 뭐 꾸준히 해보세요. 거짓말 안 하고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차가지고 서서 마무리를 못하겠네요. 자, 여러분, 굳이 말안 해도 아시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자, 아자, 아자!